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502년 명홍치 15년 전교하기를 9일을 고견 때 하사해수 후추를 내전으로 들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성종과 구리와 쇠를 무역하는 일이 온당한가를 의논하기를 명하니 연필상 한층 성준 이극균이 의논드리기를 성종이 무역할 것을 기필하고서 여러 번 와서 청하니 무리함이 막심하며 또 서계 내용을 보더라도 또한 매우 공손하지 못하니 지금 만약 그대로 따른다면 다만 나라의 위엄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또한 그 패단을 금지하기 어려울 것이니 국법을 어수선하게 고칠 수 없다는 뜻으로 되풀이하여 타의를 썼어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장령 서극철과 정은 윤경이 회리연 주검 영선의 일에 관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옛말에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하늘도 반드시 이를 따른다 했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해마다 흉년이나 재앙이 없어야 할 것은 할것 같은데 도리어 풍년이 들지 않으니 하늘도 또한 일찍이 알수 없는 것이다. 큰 경사를 위하여 예의를 갖추었는데도 오히려 재앙이 이와 같으니 천심이 알미 없음을 알겠다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장령 서극철과 정은 연경이 영선 회리연 주검의 일에 관하여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고견 뒤에 명전전들에서 종친과 재상들에게 음식을 내려주고 이등 악을 하사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경기 감사에게 산 포도와 다래를 서리가 내린 뒤에 가지와 덩굴이 달린 채로 봉진하라고 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양대비 전에 진상을 면포 150필과 정포 100필을 내전으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선준에게 전교하기를 경등은 매양 전룡하라고 말하나 오늘은 경사로 인하여 양대비전에게 연애를 베풀기 때문에 부득이 쓴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이면 누가 없겠는가? 전해드려온 면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태서 쓰는 것이다. 하고 이내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올해 묵은 배 200필, 점포 50필, 면포 50필을 내전으로 더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0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장령 서극철과 정은 연경이 서계하기를 근년 이래로 흉년과 재변이 옛날에 비하여 심하니 재앙을 그치게 하고 비용을 줄이는 일로는 술을 금하고 역사를 정지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습니다. 화기를 손상시키고 재앙을 초래한 것이 반드시 이런 일에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선의 일은 하늘도 또한 부득이함을 마땅히 알 것이다. 술을 금하는 일은 폐단만 있게 된다. 사람이 사형을 금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겠느냐? 비록 술을 금하더라도 누가 법을 두려워해서 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비후주 국지 등원 조신 위행 비전주 구사 도주 원 차량 영시 서해도 비후주 8대 태수 원 조신 교신 왕 도우 구수 원승 비전주 평전 우진 원 조신 탄정 소필홍 송포 지좌 일기조 태수 원이 일본국 관서로 비축 이주 태수 국지 등원 조신 중조 비전주 상송포 압타 원영 북 풍주수 대우 원조 신 친녀 대마주 좌호군 지대관 병조신 종번 마수구 구립석 장인위 병국행 등이 사자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알 이 팽동을 특별히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고 내 수사 별자를 제수하라 하였다. 이 팽동은 장원서의 종이고 위순공주의 유모의 남편이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허문관 부재학 박열 등이 아뢰기를 근래에 흉년이던 데다가 재변까지 겹쳤으니 예리여는 비록 경사지만은 하늘의 경계에 조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박열 등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해례연을 거행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경사에 손상되기에 감히 이를 거행한다면 하늘의 경계에 조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열의연을 정지하는 것을 청하는 일은 대간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말해야 하겠지만 홍문관은 다만 서책에 관한 일을 말했을 뿐인데 감히 이를 말하느냐. 어린 나이와 더불어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 어찌 나를 어리석다고 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상절사 이세영 등이 돌아와 복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부터 수권 한 사람에게 공상할 물건을 진배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장량서 극철과 정은 영경이 술을 금하고 회례용과 영선을 정지하는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 팽동은 천인으로서 양민이 되었으니 상의 연애가 매우 이미 극진한데 지금 특별히 내 수사 별자로 삼은 것은 매우 외람되오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맹동의 공적이 있고 없는 것은 내전에 관한 일이니 너희들이 어찌 이를 알겠느냐. 요즘 다만 술을 쓰는 것만 말하더니 지금 다시 회례연 등의 일까지 조목을 들어 아뢰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반드시 홍문관이 아뢰는 것을 듣고서 그러는 것일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제하기를 안개도 철방 윤사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제목 값까지 강변의 쇠자는 역참에 나눠주고는 제목을 독촉하여 거두어 물에 띄워 흘려보내게 하여 역졸 2명을 물에 빠려죽게 하였으니 공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기감사 김수동에게 하사 하기라 이달 13일 밤에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으니 도내에 천둥과 번개가 미친 곳을 자세히 물어보고 어울러 우박이 내렸는지 여부도 자세히 조사해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팔도감사에게 하사하기를 금년은 흉년이 들었고 게다가 재변이 여러 번 일어났으니 어찌 원인이 없겠는가. 나의 귀와 눈이 미치는지 못하는 외방의 관리들이 나라의 법을 받들지 않고 백성들을 침해하여 이익만 취하니 원망을 쌓고 재앙을 부르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경은 한 지방의 일을 위임받았으니 그들에게 엄격히 교차를 가하여 백성들의 근심을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왕이 성준 이극균에게 묻기를 지금 큰 경사로 인한 내가 원통함과 억울함 이를 씻어버리고자 하는데 그들의 내수사의 서재들이 율외로 온 가족이 변방으로 옮기게 되어서 정상이 애매함으로 사면하고자 하니 경등의 뜻에는 어떠하오 하니 성준과 이극균이 아뢰기를 군주가 죄수를 사면하는 일은 마땅히 공평함을 보여야 하고 법을 굽혀서 사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죄를 범해서 변방에 보낸 사람을 풀어준다면 강제로 변방에 간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죄를 범한 사람도 오히려 용서를 받는데 우리들은 죄도 없으니 어찌 우리만이 용서를 받지 못하겠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심이 요동하고 원통함과 억울함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사면은 본래 원통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인데 원통함을 품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사면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구나 내 수사의 서재들은 죄를 범한 것이 가볍지 않으니 단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절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 금년은 흉년이 심하여 도둑이 많이 일어나서 선량한 백성이 해를 받고 있으니 만약 도둑을 사면한다면 선량한 백성들이 매우 원망할 것이니 모두 사면하지 마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절도 일은 아랜대로 하라. 서재 일은 사면하는 문서에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원통함을 풀어주고자 할 뿐이다 하였다. 성전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대풀이하여 헤아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고 이내 성원으로 하여금 범죄의 변방으로 보낸 사람들을 써서 아뢰게 하였다. 연산고딜기 46권 연산 8년 9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백관의 하례를 받고 사면령을 반포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옛날의 명철한 군주들이 천하와 국가를 소유함에 있어 미리 세자를 세워 나라의 근본을 바르지 않음이 없는 것은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는 백성들의 소망을 편안하게 하는 까닭이다. 내가 박덕으로 조종의 기업을 이어받아 끝없는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또한 끝없는 근심을 한다. 짊어진 것이 무거움으로 공경하고 부지런하고 걱정하고 힘썼어. 길이 조종의 세업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마땅히 왕세자 정할 것을 열겠다. 지금 원자 황은 자질이 온화하고 도량이 원대하며 어릴 때부터 높게 배워놨어. 이미 성인의 도량이 있었고 장성하였으나 훌륭한 덕망으로서 진실로 국가에 돌아가며 응할 만하였다. 마침내 홍치 15년 9월 15일 갑신 내 황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강북 무군의 권한을 맡겨서 이에 신과 사람의 소망에 보답한다. 이 막대한 경사에 마땅히 비상한 언전을 베푼다. 이달 15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의역 모반과 자선이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하였거나 구타 욕설을 한 일, 처첩이 남편을 모살한 일,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일, 사람을 계획적으로 모살한 일, 독약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주문 또는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저주한 일, 삼강 오륜에 관계된 일, 강도를 범한 일 외에는 이미 도용, 유형, 중도, 부처, 정속, 안치, 충군에 배정된 사람 등을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판결이 났거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사면하되 감히 사면령이 내리기 전의 일로서 서로 일러 바치는 사람은 마땅히 죄율로 죄를 주라.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각기 한 품계씩 올려주되 당 하관의 품계에서 다시 더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은 아들, 사위 등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더해주라. 아, 오늘 이후는 튼튼한 기업을 더욱 공고히 하여 경사를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고 모두 유신의 정치를 누리도록 하라 하였다. 각국 무군은 군사를 감독하고 군대를 직무하는 이로서 세자의 지위를 이룹니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월산대군 부인 박씨에게 면포 정포 각각 250필과 쌀 100석 후추 3석을 내려주었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6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소용 수경 양원으로 뽑혀 들어온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각 바깥 사람들도 모두 당연히 집교와 의복을 갖추어 진상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수권은 공인으로 승진했으므로 소용이나 수경으로서 예를 삼을 수는 없으니 수용되는 잔물에 대해서는 상정청으로 하여금 마련하여 일정한 법으로 정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6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쌀에게를 평안도 한도는 거지경 야인과 연에 있어 방하는 일이 가장 기묘하고 또 중국에 접해 있어 북경으로 가는 사신이 끊이지 않으므로 접대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괴로움이 다른 도보다 갑절이나 됨으로 백성들이 견디다 못하여 유리 걸식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나 되니 신등은 평안도 한도는 이로써 인하여 텅 비게 될까 염려됩니다. 지금도 근대 회사로 하여금 율 위에 입가시킨 사람들을 뽑아서 아뢰게 함으로 서울 안에서 떠들썩하게 전해지기를 그들이 당연히 모두 석방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으니 만약 이런 말이 널리 퍼지면 평안도 백성들이 반드시 편안히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넉넉한 집을 골라서 변방으로 옮기고 또 범죄로 유형당할 당할 사람이 그 죄가 중대한 것에 관계되면 율 외에 변방에 옮기는 것은 지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조종 때부터 벌써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율 외에 입거시킨 사람을 가려서 석방한다면 강제로 입거하게 된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저들은 죄가 있는 사람인데 석방되어서 우리들은 죄도 없는데 어찌 석방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반드시 원망하고 한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뻐하는 사람은 적고 원망하는 사람 많아져서 온도가 시끄러워질 것이니 경사를 위해서 원망하는 사람을 많게 하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뽑아 아래에게 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강제로 입거하게 한 사람은 비록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변방을 충실히 하는 일은 형세가 부득이하다고 생각할 것이니 원망이 반드시 적을 것이요. 율 외에 입거시킨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나의 죄로 어찌 입거시킬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것이니 그 원망이 반드시 클 것이다. 그러므로 해조로 하여금 뽑아서 아래에게 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6일 을요 세 번째 기사. 장량사극절과 정한 연경이 아뢰기라. 금년은 흉작이 이미 심했고 재변이 여러 번 일어났으니 화기를 손상시켜서 재앙을 부르게 된 것은 반드시 토목공사에서 연유되었는데도 지금 궁궐 수리하는 일은 영구히 그만두고자 한 것이 아니요. 마땅히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때를 기다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은 금지하지 않을 수 없는데 회례연은 또한 어찌 부득이한 일이겠습니까? 하늘의 경계에 조심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박원종은 몇 달이 되지 않아 서울로 올라오게 하니 영로에 어찌 패단이었겠습니까? 이 팽동은 천한 종인데 양면을 만들고 별자로 삼았으니 조사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스극철이 아뢰기를 박승질 등의 박승질의 종 우동의 일은 비록 사면을 거쳤지만은 박승질이 그의 종의 청을 들어서 손거을 우미 김계동으로 하여금 그들의 입거를 모면하게 하였으니 어찌 육경의 지위에 있게 할수 있겠습니까? 정삼산의 일도 또한 이미 사면을 거쳤지만 전주는 큰 고을인데 다만 간장 세동이만 남겼으니 그 밖의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물며 재윤감은 포화를 관장하는 것인데 정삼산을 그 판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술을 금지하는 일과 궁궐을 수리하는 일에 대하여는 윤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말했다. 외래연의 일에 대해서는 세자책봉이 비록 대대로 있었지만 모두 춘추가 한창 일대 받았고 나도 또한 8세 때 내정에서 책봉을 받았는데 지금 세자는 나이가 겨우 5세이므로 외정에 나아가 책봉을 받아도 모두 법도를 잃지 않을 것이니 나라에는 이보다 더 큰일이 없는데 어찌 잔치를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팽동을 양민으로 만든 것은 또한 이유가 있었고 더구나 뇌수사별자는 모두가 이런 무리들이니 어찌 조사의 바늘에 비기겠는가? 박원종의 일은 서울에 올라오면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것이다. 박승질과 정삼사는 이미 사면을 받았으니 소급해서 논제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서극철 등이 다시 박원종의 일과 금주, 회례연, 영선 등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서극철이 또 박승질, 정삼산의 일에 대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박승질에 대한 일은 정성들에게 의논하게 하라. 회례연과 금주, 영선 등의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비록 하늘의 경계에 조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식, 월식이나 수제, 환제로 흉년이 된 재변이 40년, 50년에 한번 나타나면 마땅히 놀라서 두려워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재변은 해마다 있는데 군주가 만약 하늘의 경계를 조심한다고 일을 폐지한다면 이리 길이 팔짝만 끼고 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삼산의 일은 벌써 그 죄명을 씻어 주었는데 다시 소급해서 논제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였다. 제 용감은 필요, 인삼, 비단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6일 을요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일손의 도당들은 아직 석방하지 말고 그 밖에 응당 석방할 사람도 또한 상고하기를 기다려 석방하라. 하니 승지 신용계 등이 아뢰기를 대체로 군주는 신의로서 보여서 스스로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어제 사면령을 반포하여 중앙과 지방으로 하여금 모두 죄명을 깨끗이 씻어 준다는 것을 알렸는데 얼마 안돼 다시 아직 석방하지 말고 상고하기를 기다리라고 명하시니 김일손에 관련되는 일 같은 것은 중대하므로 석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겠으나 그 밖의 범죄도 응당 석방해야 할 사람은 사면령대로 조처소서. 군주의 명이 한번 나오면 다시 중지할 수 없으니 옛날에 환한이라는 것은 담이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군주의 명령이 한번 나오면 다시 중지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전일의 사면이 언전을 반포한 것이 아닌 듯하고 사람들에게 신의를 이름이 클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라. 김일손에 관련된 일 이외에는 사면령에 따라 석방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개 46권 연산 8년 9월 16일 을유 다섯 번째 기사 허조의 잔재 학기라 올해 묵은 면포 정포 각 200필을 내전으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개 46권 연산 8년 9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진원군 강기순과 예조참반 김봉을 북경에 보내어 세자 책봉을 청하도록 했다. 연산군 일개 46권 연산 8년 9월 1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장량 서극철 정은 윤경이 지금 회례연 이입행동의 이의를 농계하고 또 아뢰기를 박세준은 지금 비록 사면을 받았더라도 전날 수령으로 재임할 때 각박하다고 일컬어졌고 지금 전주에서도 유난히 형벌을 함부로 가하여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차지의 속전을 100팬이나 징수하였습니다. 수령은 백성의 부모로 백성을 사랑하고 어루만지는 것이 임무인데 박세준은 잔인 혹독하기가 이와 같으니 채직하소서였다. 서극철은 또 박원종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윤경은 또 정삼산의 일에 대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라. 박세준과 정삼산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그 나머지는 모두 들어주지 않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재변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폐해를 없애고 또 범죄로 이끌어시킨 사람들을 석방하라. 월산대군의 집에 잔치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데 그것이 마땅한가를 않는가를 한가 아는가를 정성들과 의논하라 하니 연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수령은 백성을 친애하는 관직이므로 백성들의 이익과 병폐는 오로지 이에 매여 있으니 만약 적임자를 얻으며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폐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금의 통한이지만 허다한 수령들을 어찌 모두 적임자를 얻을 수 있겠으며 조정에서도 어찌 그 현명과 우매함을 알아서 버리고 취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폐해를 없애고자 한다면 다만 감사에게 책임지어 그들의 선악을 밝게 가려서 승진과 파면을 개문하게 할 뿐입니다. 하늘의 뜻에 보답하여 죄의를 없애는 방법은 이를 버리고 어디에 찾겠습니까? 입건은 국가에서 변방을 충실히 하는 큰 계책이므로 경솔이 고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성교와 같이 도형이나 유형의 죄를 범한 사람은 초범은 본율에 따라 시행하고 재범은 변방에 옮기는 것이 신은 진실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는 원자로 보양하여 지금의 경사에 이르렀으니 상을 주지 않을 수 없지만은 다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 물품을 내려 상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치형은 의논드리기를 옛날부터 수령은 그 적임자를 얻으면 백성들이 소생할 수 있는데 많은 수령들 중에서 어찌 모두 현명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욕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 백성들에게서 빼앗는 것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사물을 잘 아는 조관을 비밀히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을 물어서 폐해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평안도의 백성들은 유랑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나 되는데 게다가 가장 급한 방어의 일까지 겹쳐서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합동하여 방어하게 되니 백성들이 모두 괴롭게 여깁니다. 북경으로 가는 사신의 왕래가 끊이지 아니하니 가고 오는 중에 물건을 운반할 즈음에는 사람과 말의 곤란과 폐해가 다른 도보다 갑절이 되므로 평안도의 백성은 그 형세가 장차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백성들로도 오히려 강제로 이끌어시키는데 유형의 죄를 범한 사람을 변방으로 옮기는 것은 비록 본율에 비추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죄 없는 사람에게 비하면 또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조정 때부터 법이나 변방을 충분히 하는 일은 국가의 큰 계책이므로 경솔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또 금년의 농사는 도리어 작년보다도 못하므로 팔도의 조세도 또한 반드시 줄어들 것인데 중국 사신이 넘으면 비용이 매우 많을 것이요. 거기다가 재변까지 겹쳤으니 월산대군 집에는 다만 물품만 내려주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대체로 입건시키는 일은 오로지 변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비록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넉넉한 사람을 뽑아 정하는 것인데 하물며 죄를 범한 사람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입건시키는 것은 이미 명백한 법령이 있는데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은 흉악이 매우 심하니 흉악한 사람이 비록 자기의 죄를 모르고 스스로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품더라도 하늘이 어찌 악한 사람을 도와서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9월의 천둥은 비록 기후에는 맞지 않지만 해마다 있는 일인데 이것을 재변이라고 해 죄를 범한 사람을 해마다 석방한다면 다만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될뿐 아니라 악한 짓을 하는 무리들이 또한 징계할 데가 없습니다. 수령이 법을 범하면 백성들을 침탈하는 것은 관찰사에게 요시를 내려 더욱 엄격한 단속을 가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이 극현은 의논드리기를 도형과 유형의 죄는 사형에 다음가는 형벌이니 어찌 이것이 하늘의 위엄을 움직인 것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서민들 사이에 혹시 곤란함과 폐해의 일이 있을 것이요. 견책을 받고 기양살이라는 사람 가운데는 아마 의논할 만한 정상도 있을 것이니 무릇 이몇 가지 일들은 화기를 손상시키고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부와 육조의 신하들을 불러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월산 대군 집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일의 대체에서 맞지 않습니다. 신등은 이미 회례연의 정지를 청했는데 하물 이 같은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일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팔도의 감사들에게 유시를 내려 수령들을 엄히 단속하여 백성들을 침탈하거나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라. 그 나머지는 모두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7일 병술 외반제기사 좌의정 성중 우의정 이극균이 아뢰기를 온통을 품은 백성들을 석방하는 것은 군주의 아름다운 덕이지만은 신등이 되풀이 하면서 개청한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큰 개척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평안도는 다른 도와 같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신의 왕래가 끊이지 않고 게다가 지경이 오랑캐 땅과 이어져 있어 변경을 지키기가 가장 괴롭기 때문에 백성들 모두 흩어지게 된 이것은 근고의 비약일 데가 없습니다. 옛적에 최윤둥이 서정할 때에 본도군사의 수요가 2만 5천 명에 이르렀는데 근년에 또 서정코자 하여 그 군대 정원을 점검하다가 보니 1만 5천 명뿐이므로 줄어든 수요가 절반 이상이나 됩니다. 혹시 그러한 홍건적과 같은 뜻하지 않은 변란이 있게 된다면 장차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지금의 개척은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지금 범죄로 입건한 사람 가운데 전 오손과 같은 무리는 대낮에 남의 물건을 다 취했고 최득생과 같은 사람은 사족을 결박했고 내수사의 서재는 임금을 속여서 혹은 뽑아 올리는 정병을 대신 보내고는 그 대가를 함부로 징수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죄를 범한 것이 이미 무거운 너구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옛말에 한 계집의 원한은 6월에 서리를 내리게 한다 했는데 내가 범죄로 인하여 입거한 사람을 석방하고자 할때 애매한 사람을 위해서인데 경등이 우리나라 만대 계책을 위하여 이를 아래므로 그대로 줬는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핸무리가 졌다. 양대비전에 진연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잔치 때 쓰는 상은 사면에 운각을 만들어 봉 모양을 새기고 엷은 그물을 바르고 한 자리에 세 개의 상을 보자기를 만들어 싸서 나무 괴짝 안에 담아 달아 없어지지 않게 하라. 또 사화봉 18개를 새로 만들어 상인원에 보관하여 잔치에 쓰일 때를 대비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8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장량서 흑철과 정원 윤경이 지금 해리영과 이팽동의 일에 대하여 논개하고 서극철이 또 박은종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8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정삼사는 전에 전주 판관으로 재임했을 때 맡은 직책을 조심하지 않았으니 비록 사면을 거쳤지만 임용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8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재윤감에 오래 묵은 정포 54필, 면포 2필과 양대비전에 진상할 면포 100필, 정포 50필을 내전으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18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정교 대지하도 수호 겸 미주태수 원조신 번 대마주태수 평조신 조익성 인위군 평조신 종민부 소보직가 대관 병조신 병무
종병부 소부 성친이 사자를 보내어 도산물을 바쳤다. 연산군에게 46권 연산 8년 9월 18일 9일은 무자 첫 번째 기사 장흥 부원 부부인 신씨에게 쌀 20석을 내려주었다. 연산군에게 46권 연산 8년 9월 1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궁의 숲으로서는 다만 경주 부윤 신승복만 살아있으니 특별히 한 풍계를 올려주라 하였다. 연산군 1개 46권 연산 8년 9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다. 전교하기를 우박 내리는 것이 이와 같으니 내일 회리연을 여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며 승기 신용계 등이 아뢰기를 우박이 그치지 않으니 정지하소서했다. 전교하기를 가을의 천둥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천둥을 거둘 달이 이미 지났는데 천둥과 비가 이와 같으니 내일의 일은 비록 경사로 인한 일이지만은 하늘의 재배는 무릅쓰고 굳이 거행할 수는 없으니 정지하라. 대간이 하늘의 견책을 이유로 해서 반드시 내가 경륜에 나아가지 않은 것을 허물 삼을 것이니 나도 진실로 수양 반성해야 할 것이요. 아래에 있는 신하들도 또한 근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의정부의 전지를 내리라 하였다. 연산군 1개 46권 연산 8년 9월 2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계승부 유수 성세 명이 사체에 대해 심리하는 일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는 일을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명했다. 한치형이 의논드리기를 한승부와 계승부가 다 같이 사체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일은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 한 사람이 말로 부산하게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법률이 어찌 서울과 지방에서 다를 수 있겠습니까? 상인들의 말을 실제로 들어서 사체를 받아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고 승준과 이익업균은 의논드리기를 계승부는 사체를 징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며 모든 송사를 심리하고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은 한승부의 직장과 꼭 같으니 어찌 사체를 독촉해 징수하는 것으로 이를 삼겠습니까? 한명 왕자의 정치는 본업에 힘쓰고 말업을 억제하는 것으로 선물을 삼는 것인데 말업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빚을 낼수 없으면 자연히 농사를 지으려 고향에 돌아갈 것이니 이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박근은 의논드리기를 사체를 관계에서 징수하는 것은 국가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백성의 고통도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 다 시정에서 몰이를 일삼고 놀기 좋아하는 게으른 백성들이므로 처음에는 비록 서로 화목하더라 나중에는 반드시 서로 배반하고 서로가 교묘하게 거짓을 꾸며 어지럽게 송사를 하고 간사를 부리니 관가에서 징수해 주지 않더라도 원망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관가에서 징수하는 법을 고쳐서 관가가 백성들에게 속임수를 당하지 않고 백성들이 관가에 간싸움을 부리지 않는다면 세력이 있는 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침범하여 업신여기는 폐단이 없을 것이요. 놀기만 좋아하는 게으른 백성도 또한 마땅히 스스로 자기 직업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계승부의 백성들이 비록 불편하다고 하지만은 농민이나 공인과 상인들은 각자가 생업이 있으니 어찌 반드시 남에게 재물을 빌려주어 이식을 받고 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생업을 삼겠습니까? 하고 유순, 신준, 윤효선은 의논드리기를 계승부에 사는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빚을 내어 행상으로 업을 삼고 부자는 빚을 주어 이식을 받아 생계를 삼는데 그 백성들은 성안에 모여 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토지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빚을 낸 사람은 마음이 간사하고 비뚤어져서 빚을 갚을 적에는 온갖 수단으로 회피할 길을 엿보니 만약 관가에서 받아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돈을 앉아서 잃게 되므로 다시는 빚을 내어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일에 상업을 하던 사람이 빚을 낼 데가 없어서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이니 반드시 사방으로 흩어져 갈 것이요. 부자라고 일컫는 사람도 또한 이식을 받을 데가 없어 반드시 빈곤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 계승부의 인구는 점점 줄어서 마침내 옛날 도부의 모습을 틀림없이 잃게 될 것이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본부의 관리로서 긴절하게 송사를 심리할 일이 없다면 사채를 받아주는 것이 무슨 번거로움이 있겠습니까? 예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성준 등의 의논에 조차다. 연산군 1개 46권 연산 8년 9월 2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라 근래의 재변이 일어난 것이 이보다 매우 심하고 또 이달 20일에는 하늘에서 크게 천둥이 치고 또 우박까지 내려 하늘에 꾸짖었고 혼괴함이 겹쳐오게 되니 구제할 바를 알 수가 없으므로 깊이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아래 있는 사람도 또한 마땅히 깨닫고 반성하여 하늘의 꾸짖고 훈계함에 사죄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법을 맡은 관리들이 나의 뜻을 본받지 않아야 염려된다. 성사의 원통함이 쌓여 있으면 화기를 손상시키고 재앙을 부르는 일이 반드시 이에 연유되지 않음이 없으니 중앙과 지방에 명하여 원통한 일을 풀어주기에 힘써서 재앙에 조심하는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0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전일에 가뭄과 장마와 지진이 있었으니 재앙이 또한 심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또 천둥치고 우박이 내리니 회리에는 정지하소서. 또 싱승복과 이 팽동에게 마땅히 함부로 벼슬을 줄수 없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가을철을 당하여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는 일은 해마다 있었고 월령에는 비록 천둥 소리를 거둘 달이 되었다고 말하니 가령 요순이 위에 있더라도 어찌 모두 기후가 어긋남이었겠는가? 회례연은 지금 정지할 수 있지만 신승복 이 팽동에 관한 일은 조종 때에도 또한 특별히 교지로 승진시킨 일이 있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장령서극철 정은연금경이 수금과 이익행동 박원종의 이 일에 대하여 논개했으나 들어주지 않으니 또 아뢰기를 신승복은 전에 안년 부사로서 특별히 당상관에 승진시켰으므로 상의 연종이 지극히 무거웠는데 그 후에 또 삼품에서 이품으로 승진시켰으니 또한 지나쳤습니다. 지금 또 특별히 가자했으니 신은 신승복이 무슨 공로가 있기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벼슬은 칭을 한 사람에게 미치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근자의 재배는 반드시 관작을 함부로 주는 일에 연유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허조의 전제하기를 명주 일배피를 내전으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승평 부부인 집에 잔치를 베풀어 주고 각사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였다. 세자가 일찍이 그 집에 우거한 일이 있었는데 이미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명을 내린 것이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2일 신명호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이의극균이 아뢰기를 근래에 날마다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려서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니 하늘이 비록 말하지 않으나 곡진하게 타일러 경계를 알리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은 밤마다 편안히 잠자지 못하고 홍범을 펼쳐놓고 읽고 되풀이하면서 생각해보니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역이 같아서 중국에서 수재와 한재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또한 그렇게 됩니다. 금년에 중국은 수재가 없어 풍년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만 흉년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생각하건대 반드시 보잘것없는 신등이 외람되게 의정부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등의 직위를 바꾸고 현명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대신하여 하늘의 뜻을 살피소서. 영의정 한치현과 좌의정 성준은 신병으로 오지 못했으므로 신이 비록 혼자 아뢰지만은 그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월령이 비록 8월이 되면 천둥이 비로소 소리를 거둔다고 하였지만 8월 이후에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일은 성종 때부터 해마다 없지 않았소. 그러나 재앙이 아니라고 핑계할 수는 없으니 어찌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소? 옛말에 평범한 임금에게는 하늘이 재변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오직 현명한 임금에게만 재의를 나타내 보인다 했으니 하늘의 일은 자세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요. 그늘의 대관이 항상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원망이 일어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니 그것이 어찌 옳겠소? 경등이 한갓 옛날 책만 보고 책임을 지고 사직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소. 지금 비록 경등을 채직시키더라도 또한 현명한 사람을 다른 시대에 써 비로울 수 없는 일이고 전에도 재변 때문에 윤필상이 채직시켰지만은 그 후에 또한 재앙이 없는 해가 없었어. 그러니 채직시키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소 하였다. 이극균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고금의 사변을 환하게 살폈기 때문에 정교가 이와 같으신 것입니다. 천도는 비록 멀어서 알기 어렵다 하지만 하늘의 보는 것은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늘에 듣는 것은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므로 하늘에 보고 듣고 듣는 것은 모두 백성들의 보고 듣는데 기인하게 됩니다. 옛날에 무왕이 기자에게 물으니 기자가 홍범을 가지고 일러주면서 길흉의 징조를 논한 것이 매우 상세했습니다. 대체로 군주의 일을
군주가 일을 잘못하면 하늘은 제2로서 나타내 보이므로 대신은 그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고 전하께서도 진실로 마땅히 삼가고 조심하여 백성들의 고생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혹은 수제와 환자를 만나거나 혹은 백성의 괴로움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으니 이는 우리 동방의 성덕의 인주입니다. 전하께서 매양 세종을 따르시면 세종대의 정치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은 흉년이 심하여 첫 가을에 물가가 면포 한 필, 쌀한말 정도의 값이 되니 이것은 근고에 없었던 흉년입니다. 지금 궁궐 수리하는 일에 부역하는 군사가 성군이 930여 명이나 되고 보병도 또한 많은데 굶주리고 고생하는 형상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궁궐 수리하는 것은 진실로 부득이한 일이지만 헤아려 줄이는 것은 전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또 우월산대군 집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일은 반드시 세자를 양육했기 때문이지만은 이미 쌀 200석과 면포 500필을 내려주었으니 다시 잔치를 베풀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 노상군이 한진의 집에서 자랐으므로 세종께서 한진에게 약간의 물건을 내려주니 그때 사람들이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군주는 사람에게 상을 줄 적에 지나치게 할수 없으니 잔치를 베풀어 주지 마소서. 또 인정전에 단청을 치라는 일은 거의 마쳤으니 경년에 납시어 어진 선비들을 적게 남으로써 하늘의 경계에 삼가소서. 또 하삼도에는 수재가 너무 심한데 만약 제의를 입은 군사들을 당번이라고 하여 서울에 올라오게 한다면 그들의 처단은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감사에게 유시를 내려 제의를 입은 것이 더욱 심한 사람은 차례를 건너뛰어 올라오게 하여 그 집안을 구제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진 선비들을 접견하고 경련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내가 지금 몸이 편안하지 못하여 바이아우로 약을 먹고 있기 때문이요. 나의 생각으로는 종묘가 편안하게 된 후라야 다른 일을 할수 있다고 보오. 성종께서 어진 선비를 접견하고 학문의 부지런함이 지극하지 않은 점이 없었는데도 재변이 또한 많았으니 어찌 이것으로서 재앙을 거치게 할수 있음을 기필하겠소.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일은 세자가 자란 것이 비록 대군의 집에 공로만이 아니지만은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예절에 어긋남이 없었으니 어찌 공로가 없다고 할수 있겠소? 제해를 입은 군사들을 서울로 올라오게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은 그 패단이 혹시 후일에 병권을 장악한 권력 있는 신하가 파군을 마음대로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이래 시초를 만들 수는 없소 하며 이 극균이 다시 아뢰기를 국가에서 재변으로 인하여 이미 회례연을 정지하였는데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일은 모른지게 거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록 일의 대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지만 재변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장령 서극철과 정은 연경이 아뢰기를 금년은 흉년이 들었고 재변이 너무 심했으며 그늘에는 또 날마다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으니 이것은 드문 재앙인데 옛날부터 재앙을 만난 군주는 몸을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었기 때문에 재앙을 받고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과 성종대왕께서 조금만 재변이 있으면 근신하고 부지런히 하기를 지성껏 하셨기 때문에 재앙이 변하여 상서가 되었으므로 지극한 다스림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재변이 이와 같은데도 술도 금지하지 않고 또 우월산대군 집에 잔치를 베풀어 준다면 무엇으로서 재앙을 조심하는 정성을 나타내겠습니까? 실망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전날에 이미 대군의 집에 쌀과 면포와 후추 등의 물건을 내려주었으니 잔치를 베풀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또 박원종, 이행동, 신승복의 일에 대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일은 만약 대간의 말을 듣는다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느냐? 이 행동은 종의 신부를 풀어 양민을 만들되 별자는 맡기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2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좌의정 성준이 신병으로 사직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장령 서극철 정은 윤경이 우월산대군의 집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일과 박원종 신승복의 일을 농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대간이 죽음에 이런 말하지 않으니 그것을 기록하여 후일에 참고에 대비하라 하며 서극철 등이 다시 아뢰기를 죽음에 이런 신등이 잔치를 베풀어주는 날짜까지 촉박함으로 먼저 이 일을 아뢰느라 잊어버렸으니 아울러 금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즐거움은 그 소비하는 비용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요. 회례연은 제1을 조심하는 뜻에서 주장했는데, 본래 이두 가지 일은 전일에 계사할 적에는 다만 죽음만 아뢰고 회례연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후일에 다시 종목별로 아뢰다는 일을 물으니 죽음 속에는 회례연도 들어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지금 또네 가지 일만 들어 말하고 죽음은 아뢰지 않으니 적은 일은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큰일이겠느냐. 그들을 국문하라 하였다. 성제 신용계 등이 아뢰기를 대간이 전에 이미 잘못 아뢰었는데도 지금 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과연 상의 정교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 뜻이 없는 데서 나왔으니 임금의 성대한 덕으로 진실로 마땅히 너그럽게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대로 국문한다면 이를 대체 있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은 대간을 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대간의 실수를 홍문관이 구하고 홍문관의 실수를 대간이 구하여 군주가 국문하려고 하면 서로가 이를 구하니 이 풍습은 매우 좋지 못하다. 이른바 성대한 덕으로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말은 옛 일을 그려서 말한 것이다. 대간은 만약 언사 때문에 국문한다면 과연 옳지 못하지만 이것은 사중에서 함께 의논한 것인데 잊어버리고 아뢰지 않았으니 비록 국문하더라도 무엇이 잘못이겠느냐 하였다. 신용계 등이 아뢰기를 삼가 상의 정규를 받자오니 항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겠습니까? 다만 대간의 연사가 잘못된 것은 실로 다른 뜻이 없습니다. 만약 뜻이 있었다면 신 등이 진실로 먼저 죄주기를 청했을 것이었는데 어찌 감히 한갓 옛날의 예만 따라서 이를 아린 것이겠습니까? 옛날의 제왕을 두루 살펴보면 언책을 가진 신은 너그러이 용서하여 언로를 넓히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이미 더디고 태만했으니 그들을 채찍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어의를 만들 황유청 빛깔의 비단 한 필을 내전으로 들이되 만약 없으면 빨리 사서 내전으로 들이고 안감으로 쓸 집게 물들여 다듬이질한 붉은 명주 다섯 필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협사하여 아뢰기를 장령 서극철과 정은 윤경이 언사를 잘못해서 채찍시키기를 명했는데 만약 대신의 실수를 논박하다가 빠뜨리고 아뢰지 않았으면 진실로 죄가 있지만 이것은 공경하고 조심함이 지극하여 미처 조목별로 아뢰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임금에게 아뢰일 때 혹시 잊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죄책이 있을까 두려워해 따라서 아뢰지 않는 것은 언로의 방해가 됩니다. 하고 또 신승복의 일을 아뢰었다.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감찰 배익신은 선비로 있을 때 남을 대신하여 글을 지었기 때문에 전일에 정은으로 제수될 때 탄핵을 받고 채직되었는데 지금 사관원에서 다시 서경하지 않았으니 채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배익신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서극철 등은 날마다 와서 조목별로 아뢰었는데도 빠뜨리고 잊어버렸다고 말하므로 진실로 이것은 불가하니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임금 앞에서 떠들썩하게 찌그린 내관 지양과 장순소는 함경도로 박총은 전라도로 육자간은 경상도 등 아주 먼 변방에 충군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 절도사 김수정이 외적 1명을 사로잡아 순천부에 가두고 13명의 머리를 베어 군관 임주를 보내어서 바쳤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5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김철령을 사헌부 장령 지재계로 권민수를 사관원 정원으로 신승복을 가선대부 경주 부윤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5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전라도와 경상도에 하사하기를 맛이 단 석류를 별내로 봉진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장령 김철령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대간이 신승복에게 특별히 가자 한 것을 논개했으나 지금까지 멈추고 두고 있어서 이미 온당하지 못한데 지금 또이 승훈을 동정으로 승진시키니 자기의 임명을 함부로 하는 것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의 공기는 사정으로서 경솔이 줄수 없는 것입니다.
농사가 조금만 풍년이 들지 못해도 반드시 수를 검지하는 것은 곧 백성들을 위해 비용을 줄이는 일인데 하물며 금년에 흉년이 든 것은 근거에 없었던 바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관이 합사하여 신승복의 일, 이승훈의 일, 월산대군의 집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일, 죽음의 일 등에 대하여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이세자와 참의 최진이 아뢰기라. 전일에 천사 정동이 왔을 때 신이 도승지로 있었는데 문안차 그들의 관수에 가니 두목 한 사람이 나팔을 잘 불기에 신이 그 곡조의 이름을 물으니 교지에서 쓰이는 해청 나 천아곡이다 하므로 신이 곧 우리나라 사람을 하여금 전사에 이기도록 아뢰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측에 석경이 없어서 와전을 대신 썼는데 세종대 이르러 해주에서 거서가 산출되고 남양에서 경석이 산출되었음을 비로소 황종의 엄유를 만들어 썼습니다. 그 후에 세종이 박연에게 물으시기를 중국의 음악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내려준 음악과 같은가 하니 박연이 같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해외의 나라로 인정하여 반드시 음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완성되지 않은 악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음률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항상 이 일을 염려하여 음률을 이해하는 영인으로 하여금 북경에 가서 전서에 익히도록 아뢰고자 했지만 아직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사람이 북경의 조현 활측의 모든 조회나 사연에 쓰는 음악에 캄캄하여 무슨 곡조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주문사와 정조사 등이 가는 편에 태감 김보에게 당악을 전수에 익히는 일에 대하여 말하면 김보는 우리나라를 후하게 대우하여 내년에 사신으로 나올 때 반드시 음악을 잘하는 영인을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니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전수에 익히게 하면 또한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동래원에선 여창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겸인의로 삼는데 지금 이 직책을 겸무하는 사람은 모두 다 불편한 관원이므로 불필요한 관원이므로 한간 녹봉만 소비할 뿐이니 어찌 조정에서 관원을 설치한 듯이 있겠습니까? 본조와 이조가 함께 의논하여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쓸데없는 인원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교지는 월남 북쪽의 옛 이름이다. 석경은 돌로 만든 경세의 악기의 하나이다. 거서는 금은 기장을 말한다. 황종은 악 12율의 하나이다. 12율은 6율과 6려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양률인 6률에 해당한다. 증보문은 비고 집고에 있다. 영인은 악공과 광대를 말한다. 동래우원은 국가의 의식을 맡아보던 권한이다. 여창은 전상에서 호명에 들어오게 함을 말한다. 연산군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성평 부부인 박씨의 집에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연산군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최석선이 상소했는데 그 대리에게 신의 아비 최유가 처음 태종대왕을 섬겨서 종실과 인연이 맺어 직위와 품계를 얻었으며 세조대왕 때 이르러 좌익 공신에 참여하여 공신의 훈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해년 여름에 역적 이시해가 북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며 세조대왕께서 장수를 명하여 토벌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어리석은 백성들이 국가의 대의를 모를까 염려하셔서 백성들을 교유하고자 했습니다. 신의 이복형 최윤소는 본래 광망한 위인으로 아비에게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마현손 서치명과 같은 불량배들과 함께 모집에 응하여 갔으나 서치명과 최윤소는 적의 꾀에 빠져 유서는 발표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적의 글만 가지고 돌아왔으므로 이 때문에 죄를 받았습니다. 그때 유사가 연좌 율로 논제하기를 청했으나 세조대왕께서 신의 아비가 죄가 없음을 통찰해서
특별히 논제하지 말기를 명하셨습니다. 처음에 최윤선이 유서를 받아 떠나려고 한 날에 신의 아비가 아뢰기를 윤선은 배우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으니 이와 같은 국가의 큰일은 반드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세 번 진정했으나 끝끝내 윤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세조대왕께서 대신들에게 전교하시기를 윤선은 그 아비가 이미 일을 시킬 수 없음을 말했으나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셨고 또 전교하기를 옛날에도 대의에는 권력의 사사정리를 거는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영승군 부에게 명하여 석작이 그의 아들 석후를 죽인 일을 가지고 뜻을 설명하여 명령하셨는데 임금의 말이 명백하였으므로 시종들이 소상하게 보고 들었습니다. 성종 초기에 이르러 신의 형 철손이 문과의 한성씨를 보아 둘째로 입격하였는데 유사가 윤손의 연좌로 추론하여 마침내 버려졌습니다. 신의 아비는 그의 죽어가는 나이로 자식의 명성을 얻기를 바라고는 그를 울려 진소했는데 사헌부에서 신의 아비를 처벌하기를 요청하여 공신의 이름을 삭제하고 직첩을 거두어 드리고 엄승현의 중도 부처시켰습니다. 신의 아비는 나이가 84세인데 마침내 기양살이 하던 곳에서 죽었습니다. 옛날 조나라 임금이 조갈로 하여금 장수를 삼았는데 조갈의 어머니가 상서하여 조갈은 장수를 시킬 수 없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곧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이 있더라도 처분 따라서 연좌됨이 없게 하소서 했는데 그 후에 조갈이 과연 싸움에 패하였지만 그 어머니는 연좌되지 않았습니다. 신의 아비도 또한 윤손이 광망하여 반드시 큰일을 그르칠 것을 알고 보내지 말기를 개청한 것은 그 일이 조갈의 어머니와 같은데 마침내 소급 논제하에 따라서 연좌되었음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신은 밤낮으로 비통함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또 윤손의 자녀로서 소급 논제되어 종으로 삼은 것들도 이미 언전을 받아 모두 풀려났는데 신의 아비의 공신력과 직첩은 아직 언전을 입지 못했습니다. 신은 지금 널리 미치는 큰 은혜의 때를 당하여 아직 죽은 아비를 위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표하지 못했으니 마침내 큰 불효자가 되어 성명의 시대에 스스로 용납될 수가 없겠습니다. 삼가 바라오건대 상상께서는 밝으심을 두루 비춰서 세조께서 이미 결정하신 옥사를 참작하시고 신 아비의 죄 없는 정상을 가리시어 비와 이슬이 만물을 기르는 것과 같은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함께 동인의 덕택을 입게 하시어 신의 아비로 하여금 도로 공신록에 참여하도록 하시면 어찌 다만 신의 감격만이겠습니까? 신의 아비도 또한 장차 지하에서 눈을 감을 것입니다. 하였다. 장성들에게 수의하기를 명하니 한지향이 의논드리기를 최유는 역적과 더불어 공모했으므로 공신록에서 이름이 삭제되었으니 지금 소급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이 시에 나는 세조 때 있었으니 최유가 만약 그때 실제로 죄를 범한 것이 있었으면 세조께서 어찌 용서했겠습니까? 이로써 본다면 5년 뒤에 소급 논지한 것은 아마도 애매한 듯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드리기를 이 시에 이런 신이 일찍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세조께서 잠재해 계실 때 예전부터 잘 알던 사람인 까닭으로 특별히 이를 용사의 공신록에서 이름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윤손의 불충한 일을 말하자면 너무 길어집니다. 아비가 비록 연좌되었지만 죽어도 오히려 남는 죄가 있으므로 상상께서 통촉하시니 소급해서 논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였다. 중도 부처는 유배의 하나로 거주지를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산군 1개 46권 연산 8년 9월 28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신수군 신수영 형제들에게 지금 동등의 녹봉을 특별히 주라 하였다. 그때에 신수군 등은 부친의 상 중에 있었다. 연산군 1개 46권 연산 8년 9월 28일 정류 두 번째 기사 대사관 민휘 등이 아뢰기를 신수군 형제들에게 특별히 겨울철 녹봉을 주라고 하셨는데 녹이라는 것은 벼슬하는 사람의 봉급입니다. 관을 지키는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어찌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서 녹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몹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방금 칭승복 이승훈의 일을 아뢰고 있는데 또 신수군 등에게 녹봉을 주라 하시니 전하께서 청년을 위해서 반드시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특별한 언전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요. 선왕대도 또한 많이 있었다. 외척의 권력이 성한 일은 경등이 또한 예니를 본떠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른바 권력이 성하다는 것은 옛날에 외척으로서 간사한 사람들과 같이 병권을 잡아 마음대로 하고 인물을 진퇴시키고 군자를 아래에 있게 하고 소인을 벼슬에 있게 하여 나라를 그르치게 하는데 이르게 되면 진실로 마땅히 일이 커지기 전에 이미 막아야 하겠지만은 한 분기를 올려주고 한 등급을 승진시키는 것 같은 것은 권력을 성하게 한다고 할수 없다. 경등이 항상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늘의 경계를 참으로 마땅히 조심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재변이 거듭 일어나서 그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손을 모으고 오므리고 한 가지 일도 구행하지 않아야 하겠느냐? 신숙원 등은 왕비의 지친 힘으로 특별히 주는 것이니 특별한 언전을 지친에게 베풀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를 베풀겠느냐? 내가 조정의 대관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에 그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이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니 그런 것은 말하지 말라. 녹봉으로서 신숙원에게 쌀 15석, 신수겸, 신수영에게 각각 쌀 10석씩을 내려주라 하였다.